제대로 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. 예. 꼬꼬랑 같이 왔어요. 동물 의료 재단. 꼬꼬요. 왼쪽 닭다리에 또 다른 비밀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예, 예. 아이스리는 찍을 건데 이 닭들은 근육량 차이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. 화끈하게 갑니다. 근육량이 달라서 맛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궁금했는데요. 아이고.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. 네. 여기가 우측이요. 여기가 좌측. 끝에서 끝까지 한번 재볼게요. 그래서 이제 근육량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재보면은 좌측 발이 조금 더 두꺼운 감은 있어요. 근데 먹는 치킨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더 질 좋은 고기가 될 수는 있어요. 미세하지만 왼쪽 다리가 더 튼실하다는 사실. 왜 그런 거예요? 꼬꼬한테는 살짝 미안하네요, 그렇죠? 네. 그래도 꼬꼬 온 김에 건강검진 다 했어요. 꼬꼬 이상 없죠? 네, 너무 건강해요. 야, 자, 꼬꼬야 너 괜찮대. 나 꼬꼬 덕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고맙다. 갑자기 납니다. 새 걸 줄 알고 환영해 주는데요. 뻔박사! 이렇게 부르는 거 같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똑같은 닭다리인데 다른 이유는 뭘까요? 대답을 찾기 위해 달려간 곳은요, 농장입니다. 사장님이세요?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왼쪽 닭다리가 더 맛있다라는 얘기했거든요. 왼쪽 다리 많이 쓰시더라나? 이번에 왼쪽 많이 쓰더라고. 그래요? 닭은 왼발잡이다. 확인을 위해서 바로 잠복 들어갑니다. 유인도 하고요. 오, 저기 있네. 어디. 저 한 마리야. 오, 저 이제 갈색. 갈색. 오, 진짜. 신기하다. 야, 그때 포착된 신기한 광경. 예, 왼쪽 다리만 이렇게 지탱하고 있죠? 예, 약간 짝다리처럼. 야. 신기합니다. 닭이 원래 왼발잡이에요. 아, 다른 닭도 그래요? 아, 그래서 왼발이 발달됐다.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종류 불문, 연령 불문, 대부분의 닭들이 부릅니다. 난 왼발잡이야. 야, 처음 알았어요. 거 많이 알았다, 그쵸? 그러니까요. 네. 조금 몰랐어요. 닭은 의미가 있네요. 하이파이브. 네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니, 닭이랑 하이파이브. 소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였네요. 유수분도부터 근육량까지 꼼꼼히 체크 완료했습니다. 그럼 왼쪽 닭다리가 진짜로 맛있는지 검증할 차례입니다. 뇌파의 변화를 측정해 볼 건데요. 오늘 과학적입니다. 야, 오늘 여러 실험하네요. 네. 뇌파 측정을 위해서 장비를 착용하고요. 왼쪽 한번 먹고 측정하고 오른쪽 한번 먹고 또 측정했습니다. 그 결과는요? 왼쪽을 먹었을 때 뇌파는 델타 세타가 조금 높아서 흥분도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뭐 감정의 변화가 있는 뇌파들은 수치가 양쪽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직접 먹어보죠. 양쪽 다리가 다른 건 분명한데 맛 차이가 없는 걸까요? 또 요즘은 좁은 케이지 안에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닭의 활동량이 사실상 맛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